XSFM입니다. 아파트 관리 대행 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 지도사를 선임하는 등의 경비업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선 경찰서에 개고를 합니다. 그리고 먼 결론을 보면 경비원을 고용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? 라는 생각이 주민단체의 머릿속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이야기를 오늘과 내일 길게 좀 해볼 겁니다. 도움 말씀 주실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의 정책연구위원 남욱은 노무사를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반갑습니다. 네.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경비원분의 이야기 광주시에서 나왔을 때만 해도 선의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일 줄 알았어요. 경비단장이 갑질을 당하는 사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뭐 이 극단적 선택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우연적이거나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개별적인 사례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문제는 상당히 구조에 있다라는 거를 좀 인식하는 것. 그래서 좋아요. 개별 사례로만 되게 안타깝고 뭐 죄송하고 뭐 이렇게 선의로만 접근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다. 몇 가지 법들이 이슈로 등장하는데 맞습니다. 서로 나중에 맞물 서로 나중에 안 맞게 돼요.